할렐루야. 27번째 M2PS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루 동안에도 시간은 멈추지 않듯이 우리의 삶도 멈추지 않고 쉼없이 달려가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은 향방 없이 그 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가고 있지만 구속받은 저희들의 삶은 매 순간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삶의 고단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멍에를 꺾으시고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심으로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 하나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분주함과 또한 때로는 고단함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주의 신실하신 은혜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이끌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를 쓰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마음 우리 가운데 나눠주소서. 하나님 위로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쓰도록 주님 그것이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 다하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인정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 두 번째로 예배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의 예복이 정결한지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과도 화목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음에도 레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예복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길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거룩한 삶입니다. 반복되는 죄의 모습들은 어쩌면 회개한다고 하지만 거룩을 열망하지 않는 우리 안의 죄성 때문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영적 치료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저희의 삶에 되게 하시기를 이 시간 다 함께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 세상과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거룩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 레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직분 주셨음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죄와 아버지 끊어지지 못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있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열망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정결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죄를 회개하기만 했지 그 죄와 아버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시간에 하나님 다시금 우리 모습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복을 정결케 해 주시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하나님 세상과 또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거룩한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임재로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의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진명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하나님 심령과 골수 찔러 쪼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고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저희 오늘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먹은 만나 한 오매를 항아리에 담아 증거판 앞에 두어 대대로 관수하게 하셨습니다. 거두지 않으면 하루면 썩고 냄새가 나는 만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담긴 만나는 대대로 후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웠던 저희 안을 다시금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예배가 되게 하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대대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를 증거하게 하시도록 성령의 충만으로 오늘도 임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예배를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대적하시며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에서 우리 시간 위지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 대대에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부르짖는 찬양과 하나님 간구와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또 우리에게 하나님 또한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활강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이 시간 나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묻고 파합니다. 시간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으로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온전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27번째로 드려지는 M2PS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적 찬양과 기도로 올려드릴 때 우리 모든 영역과 맡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묶임들이 파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충만한 은혜로 나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사람이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구하여서 그
말씀하시는 주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 멀어져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정말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며 회복해달라고 간구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찬양을 올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온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이 예배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MTPS 27번째 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허락하실 또 메시지와 찬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드릴 기도를 저희가 기대합니다. 오늘도 드린 찬양처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좌정하시고 우리 드린 예배가 하나님에게 매우 특별하고 매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작은 자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에서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그 지난주 EPS Ministries의 그 설명회를 하면서 교회가 말씀이 왜곡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 이게 마귀의 장난이거든요.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잘 몰라서 그런 게 있고 아니면 마귀에 속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작은 자를 찾아 나섭니다. 작은 자가 누구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자, 노숙자, 또 뭐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 뭐 물 한 그릇은 아니겠죠.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해 주고 또 재정을 흘려주고 또 이런 사역을 하는 많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 보면 요 말씀이 많이 붙어 있어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냉수 한 그릇을 줄 때 우리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그래서 상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UPS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중심이 되게 중요해요. 전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어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핵심이 있단 말이죠. 그거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것을 벗어난 얘기는 기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담배 피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술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아디아포라 비본질의 문제란 말이죠. 우리 본질의 문제를 본질의 문제는 핵심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 단어 하나, 그러니까 나뭇잎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숲을 같이 볼 수 있는 문맥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40절 보시면 주님께서 영접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세상에 보낼 건데 누군가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게 나를 영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41절 보시면 선지자의 이름은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4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누군가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영접하는 사람이 누구를 영접하냐 하면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이고요. 또 영접하는 자가 누구를 영접하느냐 하면요. 의인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앞으로 장차 이렇게 될 것을 보여주시면서 보내신 거예요. 실제 두식 전도여행을 보낼 때도
너희가 누군가 너희를 찾는 자, 그 피스메이커죠. 그들을 찾아가서 문을 두들고 샬롬 했을 때 너희를 영접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구하고, 만약에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고 나오라 그러셨거든요. 그렇다면 41절 문맥과 그대로 42절로 넘어가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또 오라 그랬으니까 41절을 부연 설명하시는 것이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라고 하는 이 작은 자는요, 세상에 소외된 자, 뭐, 가난한 자, 노숙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선지자의 이름은 선지자를 영접하는 그 선지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그 의인, 그러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둘씩 전도여행을 보내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문을 두들기게 만들죠. 날씨가 덥잖아요. 그때 샬롬 평화를 비피스 위드유 평화를 있을지어다 했을 때그 제자를 보고 누군가 영접하면서 어우 더우시죠? 물한 그릇 드세요라고 영접하는 자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란 말은 영접했으니까 구원이 그 집에 임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노숙자 얘기고 어떻게 성소수자 얘기고 가난한 자 얘기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이렇게 꽈 놓는 것이죠. 말씀을 뒤틀어버리면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제가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교 다닐 때 사실 디베이트를 했어요. 아니 봐라 이게 어떻게 그러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석 중에 한 70%는 이걸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곳이 있고요. 한 30%는 제대로 또본 것들도 있습니다만. 아,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외에 많은 말씀이 사실은 왜곡돼서 가르쳐 온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작은 자 얘기를 하는데 UPS에서 예전에 작은 자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죠? 자, 또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35장 37에 40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가리시면서 너희는 양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려 있을 때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어나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뵀다 얘기하니까 그들 양들 의인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라고 얘기하니까 40절 보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또 나오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 작은 자가 아까랑 매치한다면 작은 자가 뭐라고요? 이 작은 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가 마지막 수업, 신학교 마지막 수업 때 요거에 다루는 그 도심 선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시카고에서 큰 어떤 선교단체를 이끄는 교수님이 애정트 교수로 오셨어요. 이분이 말하는 게이 작은 자는 노숙자, 소외된 자, 이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양과 염소를 가리신다면 여러분, 노숙자 선교 한 번도 안 하신 분은 전부 염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이거 저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래도 좀 했습니다. 아, 못하신 분, 여기서. 그러면 전부 염소예요.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번도 간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자는 똑같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기본이 똑같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야 돼요. 중간에 자꾸 바뀌면 안 돼요. 처음부터 작은 자가 제자라면 여기서도 작은 자가 제자예요. 마태복음 35장은 마지막 예화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화를 드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른 얘기.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우리가 노숙자를 찾아가고 막 착한 일 많이 하면 마더 테레사처럼 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작정하신 작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린 그 작은 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작은 자에게 찾아가서 이런 일들 이것도 사실은 육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은유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건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일단 한 가지만 얘기하면 옷 홀딱 벗겨 있는 사람에게 옷을 덮어주는 일.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옷을 벌거벗은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옷 벗김을 당한 자에게 옷을 덮어주는 일은 진리로 사수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 자에게 그게 작은 자란 말이죠. 누군가 작은 자가 있어요. 장차 제자가 될 자들. 우리는 모르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가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 형제 중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작은 자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셨죠? 어린아이들이 작은 자죠. 그냥 보기에는 작은 자죠.
그렇지만 은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이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 어린아이가 같이 돼야 된다. 어린아이들은 순종을 잘하고 어린아이들은 뭐 착하고, 제가 보니까 어린아이들 절대 안 착하고요. 순종도 안 하고 아주 못된 아이들도 많고요. 요즘 어린아이들일수록 더뭐 땡깡도 많이 부리고 너무 스포일 돼갖고 부모가 잘못 키웠는지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그런 애들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은유를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올소이다 주여. 이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열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목숨 걸어 지키고자 하는 그 제자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비전이 있잖아요. 나의 비전은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그것이라. 그게 누구냐면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그게 작은 자란 말이죠. 성경의 약자들 보면, 구약시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46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 과부를 붙드시고, 또 신명기 10장 18에서 19에서 나온 말씀인데, 고아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아이고 잘못 적었네요. 빨간 거를 과부도 넣어야 되는데, 고아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거를 흔히들 말해서 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말 그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정의를 합니다. 물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그 당시에 되게 약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만 약자겠어요? 여기 고자도 약자입니다. 문둥병자도 약자입니다. 그렇죠? 또뭐 고아와 과부가 아니더라도 그런 약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 빼고 왜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은유적으로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와 우리는 세상에 나그네다 그랬어요. 떠도는 사람들이다. 우린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이 땅에 집이 없고요.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집을 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나그네란 말이죠. 고아.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오늘 죽으면 내일 지옥 가는 사람들이 고아고요. 남편 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오늘 죽으면 내일 지옥 가는 사람들이 과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그네들을 보호해 준,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이 전체 고아, 과부, 나그네를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 작은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고아, 과부, 나그네를 말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이 성경을 뒤틀어서 보는 인본주의자들, 이반 사탄이즘에 묶여 있는 사람들과 바른 복음적인 해석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자와 작은 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적은 자를 이들은 고아, 과부, 나그네라고, 과하라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틀린 게 많죠? 고아, 과부, 나그네를 적은 자를 로 적용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성소수자, 그렇죠? 성적으로 약한 자들, 성소수자. 요번에 보니까 제가 한국에 그 서울시장 선거가 있어서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얘기를 해도 될것 같아요. 선거 다 끝났으니까. 서울시에서 한 11명인가의 크리스찬들이 서울시에서 퀴어 축제나 이런 것들을 오픈해주고 막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크리스찬 11명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가 서울시에 속해 있는 무슨 그 인권위원회인가 거기에 그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어저께인가 첫 번째 공판이 있었고 6월 달에 그 판결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오픈할 거고 지금 나눌 텐데 기도해 주셔야 돼. 여기 판결이 만약에 그 11명의 크리스찬들이 지는 거로 나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 너무나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가뜩이나 우리 기독교가 요즘 거리에서 나가서 전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눈총을 받고 있는 이 시대인데 말이죠. 사회적 약자 그러면 세상에 딱 정의 내리는 게세 가지예요. 요즘 성소수자 그리고 여성. 물론 여성이 저는 가장 나쁜 죄 중에 하나가 인신매매하고 여성들 팔아넘기고 다음 주 우리 또 뉴욕은 최모세 선교사님 오시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30만의 그 탈북자 여성들을 지금 막그 중국 땅에서 어떻게 유린당하고 있는지. 저 인도 같은 데 보면 그 섹스 트래피킹 하는 거 저는 진짜로 가장 나쁜 범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닌 여성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라고 딱 얘기해버리면 여성의 의미를 바로 바꿔버립니다. 여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한 가정의 주인, 남편 되신다면 여성은 한 가정을 예수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의 모형이 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주신 그 권위의 한 가정의 권위 스트럭처가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수민족. 저희도 지금 뉴욕에 있을 때 계속 소수민족 있는 데서 제리코 마칭하면서 전도도 하고 그 땅을 밟고 했습니다. 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여기 와서도 제가 혼자서라도 가고 안산에 보면은 그 다문화 센터 같은 데 가고 시흥의 정왕동에 그 중국인 마을도 가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작은 자는 뭐냐면요. 그냥 작은 자는 작은 자들, 어린이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형시켜 놓으니까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노아에게 이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원래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가 있었는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빼셨어요. 노아 때. 그게 뭐냐면 다스리라 그랬더니 인간끼리 서로 다스리고 서로 죽이고 하니까 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것은 이제 성교 명, 어, 이거 창조 명령이거든요. 이걸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창조 명령을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바꿀 수 있겠죠. 이게 같은 얘기거든요. 성경의 맥은 똑같단 말이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많이 낳아라, 많이 퍼져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문자적인 의미가. 하지만 여기에는 그 은유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땅에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명령이 뭐냐면 그 지상 명령이 이거 아니겠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이게 본동사죠. 제자 삼아라가 본동사고 거기에 분사가 세 가지 있다고 얘기했죠. 가라. 그리고 세례 베풀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생육하라는 뭐에 해당될까요? 생육하라는 세례 줘야지 그 사람들이 생육돼 새로운 사람이 새 피조물이 되잖아요. 번성하라는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제자가 제자를 낳는 거예요. 제자의 그 승법 번식이라고 그러죠. 우리 CCC 같은 데서 가르쳐 주는 제자가 제자를 낳는 일들. 예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12명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아니, 좀더 있긴 있겠죠. 근데 참 제자는 12명밖에 없죠. 11명. 그것도 11명이네요. 그런데 제자들은 승법 번식을 하는 겁니다. 제자가 제자를 만들고 제자가 제자를 만들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피라미드 조직처럼 엄청나게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죠. 그게 번성하는 거죠. 마지막에 땅에 충만하려면 가야겠죠. 안 가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흩으셨어요. 강제로 흩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서예요. 여러분, 이 문화 명령을 예수님께서 이 지금 지상 명령으로 바꿔주시는 일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아까 우리 적용하는 게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를 작은 자가 아니라 적은 자로 바꿔버리면 이게 성소수자, 여성 소수민족이 돼버리면 생육하라를 반대하게 되겠죠. 그래서 젠더리즘을 가지고 옵니다. 젠더리즘이면 뭐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생육이 안 되는 것이죠. 생육을 반대하는, 생육을 저항하는 일들을 사단이 흉계를 꾸미는 거예요. 번성하라는 것은 그 많이 낳으라는 거잖아요. 안 낳잖아요, 요즘요. 그게 페미니즘의 한또 하나의 중요한 겁니다.
여성들을 위하고 약자의 여성들을 돕는 일과 전혀 상관없는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 땅의 충만은 흩어져야 되는데 요즘 시대, 현대 시대는요, 다시 모이게 돼. 어디로 모이냐면 도시, 얼번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UPS도 얼번 프레스테이션이 이 얼번이 도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심은 선교적인 그 요충지고 또한 죄가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얼번이 원래 우어와 만이라는 것이 무슨 장소란 뜻이래요. 이 뜻이 몰라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우어라는 거 알잖아요. 갈대야 우루 할 때 그 우루가 우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죄가 처음에 시작된 곳, 죄가 모인 곳, 거기 갈대 우루 땅이 바벨론이 있는 곳이고 바벨탑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어가 있는 곳으로 다시 모이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결국은 다원주의를 만들어냅니다. 하나씩 볼까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젠더리즘을 보면 여러분 동성애 뭐 지금 뭐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고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한국에도 퀴어 축제가 있지만 지금 해외에는 결국은 이 동성애 문제로 교회가 물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게 그거죠. 빵 하나 안 만들어줬다고 그냥 술을 해버리면 50만 불, 60만 불, 100만 불 돈이 어디 있어요. 빵가게 주인이. 그러면 그냥 뱅크럽 하는 겁니다. 3월 11일자 크리스찬 투데이 친동성애 세력은 동성애 등 LGBT와 관련된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항목만을 반대하고 있는 기독교계 차별금지법 반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도리어 혐오와 차별을 일삼고 있다. 역차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린 가만히 있는데 역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친동성애 세력들은 언론과 문화계를 장악한 뒤 동성애 역시 사랑의 일종일 뿐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편협한 것이라고 사상을 계속 콘텐츠를 통해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주입시키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일어난 것처럼 서울시에서 11명의 크리스찬들 진짜 정말 싸우고 있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많은 분들이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일부러 그 시장선거가 있어서 그 전에 또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를 얽힐까 봐. 정치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라면 목숨 걸고 같이 한번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장선거 이후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페미니즘은 어떨까요? 페미니즘 아까 생육하라 많이 낳아라 그랬는데 이게 2019년 자료니까 2019년 그 출산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산율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두 명을 낳았습니다. 두 명을 낳으면 둘이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 이상이 돼야지 세 명 정도 돼야지 사실은 그것이 인구가 생존하게 되죠. 인류가 생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1명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현재 세계 출산율은 1.42예요. 2019년 자료니까. 여기 보시면 쭉 보십시오. 멕시코가 2.13. 근데 니게르, 소말리아, 콩고 여기는 다 이슬람 국가들이니까 이슬람은 많이 나와라 그러니까 그 알라의 명령대로 코란의 명령대로 해요. 이스라엘은 그나마 2.9, 여긴 유대교니까 그래도 잘 지킵니다. 미국이 1.89예요, 그래도 2.9. 일본이 1.5입니다. 한국은? 유럽은요, 유럽 보시겠어요? 유럽은 잘 이게 안 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2006년에 1.38이고 2018년에 1.59예요. 더 늘어났죠? 왜 늘어났을까요? 여기 보시면 시뻘건 나라들, 스웨덴, 프랑스 이런 저머니 이런 나라들 좀 시뻘겋게 나간 나라들이 전부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는 나라들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가 전부 무슬림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이미 무슬림 국가예요. 10%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의 상황을 볼까요? 한국은 출산율이 2018년에 0.98입니다. 1% 밑으로 내려간 OECD 국가 중에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데드 크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사망이에요. 이러면 국가 존립을 못합니다. 자체적으로 존립 못하니까 결국은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올 수밖에 없어요. 2019년에 0.92. 그렇죠? 요거까지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것 같고 2020년에 얼마일까요? 올라갔을까요? 0.84입니다. 이런 0점대도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0.84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귀가 한국에 출산율을 저하시켜 갖고 극도로 생산
진짜로 육적으로 낳는 아이들의 생산도 저하시키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 볼수 있죠. 아이들 왜안 낳습니까? 돈이 없어서, 집값이 비싸서, 아파트가 없어서. 제가 알고 있는 미국에 있는 분들은 자기 집을 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한국은 그게 아니죠. 옆집이 그러니까 나는 집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피어 프레셔. 그래갖고 결국 이렇게 사는 겁니다. 청년들이. 그래갖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계속 휴대폰 보고 다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낙태도 있네요. 낙태 문제. 여성 인권을 위해서. 물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까. 좀 원치 않은 임신, 또 강간에 의한 임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 보셔야 돼요.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1년에 4,500만 명. 이것도 제가 19년 자료니까 조금 더 조사해 보면 바뀔 겁니다. 하루에 12만 5천 명씩 죽어나갑니다. 전 세계 인구의 60%가 낙태를 허용하고 있고요. 지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가 조그만 땐 죽여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됐다라고 말하잖아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는데 그 속에 잉태했던 세례 요한이 막 뛰놀죠. 성령에 감동돼요. 그 아이가 뭐 한다고 뛰놀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전에 이미 손바닥에 새기셨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낙태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원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하는데, 소수민족들이 모이게 되면 소수민족들을 위한다라는 정책을 하고 있죠. 소수민족을 위해서 우리 오늘 좀 있다가 소수민족에 대한 그 소수민족들이 모인 땅이 시라큐스 땅인데, 거기서 우리 현지 자매가 찬양을 해줄 거예요. 그 땅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난민들, 소수민족들이 모인 곳이라고 소수민족들이 모인 그들이 갖고 있는 죄를 다 인정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 주고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화들을 다 모아서 다원주의를 만들으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장난을 잘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 통합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문화 통합, 종교 통합. 그래서 저는 이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고센 프로젝트. 애굽 땅에 70명의 백성들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내려와서 이 고센 땅이라는 땅에 딱 모여서 살았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요. 보시면 진짜 젖과 꿀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게 나일강의 원선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예, 그 양과 염소와 소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열 가지 재앙으로 치실 때 고센 땅은 재앙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정말로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이런 세대들이 이 세대에 이 땅에 있는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아이들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찌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사단이 말한 얼바나이제이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모이는, 도심화로 모이는 그런 다문화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그 시라큐스, 미국 시라큐스라는 땅에 난민들을 불러 모으실 때 그들에게 뭐 이란, 뭐 시리아, 뭐 이런 난민들이 막 오잖아요. 그 땅에서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하고 할수 없는 아이들을 불러 모으시잖아요. 불러 모아서 여기 뒀는데 그 아이들을 그냥 둔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작은 자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육적인 의미에서, 문자적인 의미에서 작은 자는 실제 우리의 그 자녀들이고, 어린아이들이고, 거기서 온 사람들이고, 고아와 난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적인 작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다가가 줘야 되죠.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갔을 때 우리에게 물한 그릇 주잖아요. 그럼 그들이 하늘에서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고센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 세대 지금 학교 그냥 막 보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그 난민들, 어려운 사람들, 그냥 그 땅에 방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면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찬양을 두 분이 준비했는데 지연 형제는 오보를 하는 형제인데 우리 얼굴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연 형제? 예, 제가 이거를 화면을 닫아야 되나요? 예, 감사합니다. 지연 형제가 제가 그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고 자기소개하고 예,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뮤트를 푸시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보이스트 김지연이고요. 지금 현재 레드훅이라고 뉴욕 맨하탄에서 북쪽으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 네. 조금 더 예, 계속 하세요. 네, 여기 이제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몇 달 뒤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것 같고 현재 지금 저도 3살짜리 아이가 있어서 필립이라고 요즘에 이제 미국 교육을 이제 보면서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안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도 진화론 같은 것을 학교에서 들으면서 저는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원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갔기 때문에 약간 쳐낼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없이 무방비로 갔다면 굉장히 저도 당연하게 학교에서 설마 이제 뭐 거짓을 가르치겠어? 이런 마음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거를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좀더 걱정스러운 건 이제 거기에 플러스 이제 성 정체성을 가지고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막 4살, 5살부터 이렇게 교육이 들어가니까 이게 말은 교육이지만 굉장히 거기에 악한 마귀의 그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영국 사례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이가 어느 날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다가 너는 남자니 여자니 선생님 물어보니까 저는 남자예요. 왜?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부모님이 혹시 너한테 강요를 하대? 아이는 잘 모르니까 예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교육청에 신고를 해서 교육청에 조사가 들어와서 아이를 잠깐 떼어놨습니다. 뭐 계속 떼어놨는지 어떤지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가깝게 공격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 필리비 같은 아이는 작은 아이예요. 작은 자인데 그 작은 자가 참 작은 자로 설수 있게 할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연 형제가 준비한 찬양이 어떤 것이죠? 네, 오늘 찬양과 그 대상 이렇게 설명을 네. 해주시면 네, 제가 믿음으로 서리라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이 땅에 정말 무서운 속도로 되게 악해져 가고 있는 이 교육 그 상황을 보면서 점점 이제 다 퍼블릭 스쿨로 될 거라는 말이 그 밑에 아주 나의 어린 나이까지 이제 퍼블릭 스쿨이 될 거라는 말이 있어서 되게 걱정스럽고 또 제가 이제 여러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다 이제 듣는 찾아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학교를 안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퍼블릭 스쿨을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그렇게까지 심각해진지 몰랐는데 이제는 듣기 싫어도 꼭 들어야만 되는 그런 게 법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는 원래 이제 이번에 영역에 대해서 찬양을 할때 교육과 문화 미국에서 교육이랑 문화가 되게 점점 마귀의 그 공격의 그런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둘 중에 어느 부분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문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쳐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교육 같은 경우는 워낙 어린 나이에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심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서리라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 좀 소망이 안 보이고 이 땅이 사실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지금은 그 흔적을 찾기가 되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금 이 찬양을 선포함으로써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사를 붙들면서 생각하면서 찬양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 미국에 계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그럼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이 찬양하면서 미국 땅에 손을 뻗고 좀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청교도 정신이 다 잃어버렸고 뭐 진짜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하나님 손을 빼시면 진짜 망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도 세우신 나라의 그 흔적이 있거든요. 기독교 정신이 남아있어요. 그거 갖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현 형제가 찬양할 때 이 특히 미국 땅과 미국 땅에 있는 자녀 세대들 교육 현장 여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찬양하고 끝나 찬양 끝나면 저랑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다음 같이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찬양을 진리를 왜곡시켜서 많은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미국 교육을 향해 선포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슴 찡하게 제가 들으면서 손을 뻗고 미국 땅을 향하여 또 미국의 교육령을 향하여 축복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미국이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죠. 미국에 살아보시지 않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미국의 빚진 자들입니다. 미국에서 하나님 선교사를 보내셔서 조선 땅을 살려주시고 아펜젤라 언더우드를 보내셨어요. 그 미국 땅이 지금 유럽은 이미 넘어갔고요. 그 대서양을 건너서 영적 기류가 미국에 상륙해서 엄청난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댐이 무너지면요. 태평양 건너서 한국 상해에서 상륙을 합니다. 막아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저는 계속적으로 미국 땅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곳곳에 마귀가 부흥이 있었던 자리를 쫓아가면서 그 땅을 더럽히고 유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먼저 그 미국 땅이 하나님 앞에 다시 청교도 정신이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도록 감사한 것은요. 미국의 복음주의가 조금씩 그것이 올라가고 도리어 코로나 때 올라가고 있다는 제가 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 역시 일하시는구나. 우리는 모르지만 일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교만하여 스스로 자고하여 하나님 앞에 방만하고 특히 그 동성애와 자녀의 그 진화론과 이런 폐역한 것들이 가장 많이 창궐한 땅이 미국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싸우게 하시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 청교도 정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뮤트를 풀어주시겠습니까? 뮤트를 풀어주시고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주를 좀 부탁하고요. 뮤트를 풀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미국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육의 영역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 작은 자들, 어린아이들,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작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작은 자들이 정말 작은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센 땅이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 지금 이게 조만간 UPS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든지 할 텐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예, 그렇게 그냥 노출시키고 아이들은 병들게 만들고 영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으로 이미 그 적은 자 운동을 이미 하고 있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적은 자에 속하게 만든 적은 자를 동조하게 만드는 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단의 계계를 파하시고 주님 이 교육 영역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를 지켜주시고 구별된 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구별된 자들이 도리어 일어나서
이 바벨론과 같이 큰 성에서 들어가서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들이 도로 높은 위치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뮤트를 한번 풀어주시고요. 반주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뮤트를 푸시고 한 목소리로 이 무너진 교육 영역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합니다. 예, 우리 시간에는 두 번째 찬양을 부를 현지자매 좀 얼굴 좀 보여주시겠어요? 현지자매 같이 얘기를 나누고 우리 찬양을 듣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지자매가 지금 임신 몇 주차죠? 10주차입니다. 10주차, 예. 허니문 베이비. 네. 허니문 베이비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원래 예배 교회 예배가 있어서 못 들어왔었는데 또 오늘 제가 특별하게 부탁을 해서 좀 일찍 오신 것 같아요. 자기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라키스 뉴욕에서 지금 살고 있는 김현지라고 합니다. 제가 소프라노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이제 하나님이 키워오셨는데.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 가운데서 끊임없이 음악을 그만둘 수 있었던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것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셔서 찬양자로 음악 그 영역 가운데 또 음악을 도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또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에 소망을 가정두고 비전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또 태 축복을 주셔서 너무 너무 빨리 주신 거 아닌가 그랬더니 저 집이 한 4명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주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 하나님께 맡겨. 4명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5명. 네. 그래요. 그 시라큐스 오늘 그 선포하는 찬양이 어떠한 내용이고 어떤 곳이고 또 혹시 이게 시라큐스랑 직접 관련되어 있거나 그런 것들도 있으면 시라큐스를 좀 소개해 주시면 그 지역을 좀 소개해 주셨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묶어서 한번 쭉 한번. 네. 오늘 제가 이제 이 부탁을 받고 사실 저는 음악 영역을 사실 놓고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또 제가
왔다 갔다를 하는 바람에 사실 오늘 영상을 오늘 아침에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를 더 하면서 저희 시라큐스는 시라큐스 인구의 10%가 난민인 곳입니다. 그래서 난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고 이제 이번 정부가 또 난민을 훨씬 더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도 더 많은 난민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가 다니고 있는 시라큐스 한인교회에 처음에는 탈북자를 도와줘야 한 도움을 요청하는 그 요청을 받아서 그 탈북자를 섬기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탈북자뿐만이 아니라 난민을 도와주는 보아즈 사역과 로다이 사역이라는 그 사역, 난민 사역이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 중에는 이제 10주 차로 컴퓨터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 여름에는 이제 서머 캠프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줌으로 인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난민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난민 어른들서부터 아이들까지 이렇게 다쭉 만나면서 제가 살아오면서는 결코 접하지 않았던 그런 종족들이고 사람들이고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는 굉장히 이질감이 사실 많이 느꼈고 이게 미국에 산다고 해도 이게 흑인들을 더 많이 만나는 사람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고 백인을 만나는 환경이 더 있을 수 있었는데 정말 이거는 천차만별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도 있었지만 정말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찬양은 나의 주님은이라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찬양이 전혀 아니고요. 근데 그 찬양을 제가 접했을 때 결국에는 저희가 선교를 하는 이유, 저희 교회가 선교를 하는 이유, 저희가 UPS가 또 모여서 이제 UPG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전략적인 그 기도들을 드리는 이유는 그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그땅 가운데를 또 가서 전파하길 원하는 그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의 가사는 결국에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하나님을 그땅 가운데 다시 돌아가서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원래는 음악 영역으로 하려 그랬으면은 음악 영역도 선포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오늘은 난민들 그 시라큐스 땅을 위해서만 하는 건가요? 좀 어떻게? 예. 사실 이걸로 둘다할수 있다라고 사실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가장 최근에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결국에는 그 너무나도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있는 저희이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 사이에 탁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만 정말 굉장히 보이고 음악만 굉장히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음악을 정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찬양을 한다라는 거를 고백할 수 있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목이 뭐죠? 곡 제목이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예,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우리 현지 자매님이 얘기하셨듯이 저는 화면을 좀 끄겠습니다. 현지 화면을 꺼시고 우리 찬양 들을 때 같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같이 올려드리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찬양이 선포되는 곳이 필요하겠죠.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곳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찬양은 여러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또
시라큐스 땅에는 또 난민들도 있지만 그 난민들이 온 지역도 있겠죠. 근데 일단 시라큐스로 한정을 지었으니까 그 땅에 난민들이 와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고샘 프로젝트의 하나처럼 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현지에서는 믿음 생활 못하니까 부르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제자가 돼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이 시라큐스에 가지고 있는 그 다문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종교와 혼합되어 있으니까 우리 영적으로 세계가 보진 못하지만 두꺼운 어떤 영적인 두꺼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깨부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임하도록 함께 들으시면서 함께 그 땅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은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흩으셨고 흩으신 백성들이 전 하나님의 축복된 땅에 흩어져 살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나라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큰 대도시로 그 큰 국가로 하나님이 다시 모아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생긴 것이 난민들이고 난민촌입니다. 그러면서 다문화가 형성됐고요. 사단은 이것을 교묘하게 또 만들어서 다문화를 다종교, 다문화를 문화를 융합시켜갖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또 그것을 탐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고요. 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작은 자로 다시 삼으시고 그 작은 자가 또 다른 작은 자를 일으키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들을 덮어주시고 눈물 골짜기 지날 때 그들을 세우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라큐스를 잘 안 가보셔서 모르시겠지만 그 땅의 10%가 또 난민들이고요. 그 땅에 또 그 우리 한 교회를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시라큐스 한인교회를 축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현지 자매와 또 우리 지영 자매와 여기 함께 섬기는 분들 계신데 또 목사님과 지용주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시면 그 사역이 귀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땅에 눈물골짜기를 지난 작은 자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도록 우리 뮤트를 한번 풀어주십시오. 뮤트를 풀고 그 땅을 한번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뮤트를 풀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뮤트를 풀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부탁드리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시라큐스 땅을 축복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놀자기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곳을 하나님의 그 지역 모든 여러분 그 원래 이것은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고요. 마중물 기도회 때 우리 라마단 기도회 때 준비한 거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준비하면서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시리아 난민들도 많이 그 미국에 가 있을 겁니다. 시라큐스에. 여러분 이게 참상입니다. 다 사진을 담을 수 없는데요. 너무나 참혹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지금 조금 전에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사인인지 모르겠는데 한 소녀아이가 우리 지현 형제가 불렀던 오버웨어를 들고 난민촌 캠프, 이 캠프도 소망이 없는 곳이죠. 사실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현지 자매가 음악인들 또 사실 소망이 없는 음악인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이에게 소망 없는 아이에게 악기를 하나 주어줬을 때 해맑게 부르는 모습이 순간적으로 지나갔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사인이라면 이 아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그 음악이 전달되게 하시고 생명력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
일어나도록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각 전 세계 난민촌들이 있고요. 그 헝가리나 이런 쪽에도 난민촌이 있는데 본국으로 돌아가도 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건 언제 복구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특별히 그 작은 자 아이에게 그런 또 음악도 가르쳐서 다시 그들이 다시 소송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가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은혜를 우리 기대하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뮤트를 풀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드렸던 이 기도와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했던 그 땅들을 주님 직접 찾아가서 역사하시고 찬양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묶인 자, 눌린 자, 다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작은 자들이 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광고 들으시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비디오를 켜주시고 서로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27번째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시라큐스 저희가 UPS에서 같이 함께 또 제리코 프로젝트에서 함께 하셨던 우리 땅이기 때문에 더 찬양과 더 간증이 더 많이 마음에 또 와닿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지 자매님 그리고 또 김지현 형제님 우리 찬양으로 오늘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목사님 이제 이렇게 안식월 끝나시고 함께 또 예배를 5월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운영진들이 경배와 찬양을 하기 위해서 수요일날 항상 모여서 녹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금요일날 드리는 예배를 그 맨하탄 리플리에서 이 시간에 오픈으로 그 대면 예배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뉴욕에 계시는 분들, 뉴욕 뉴저지에 계시는 분들은 예배에 참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운영진들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리플리 현장에서 대면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고 하지만 동시에 저희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 예배를 이렇게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나오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네, 온라인으로 계속 참여를 해주시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네, 그렇게 저희 예배를 다음 주부터 진행하게 됐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저희 예배가 또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함께 또 운영진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이끄실지 엔터피스 예배를 이끄실지에 대해서도 함께 계속해서 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찬양자, 예배자,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감을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이 선포되는 것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적인 견고한 성들의 균열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세워지는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한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예배하는 레위인들의 머리머리 위하여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예.